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제목은 그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주제의 뜻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성령에 사는 사람과 성령에 살지 않는 사람의 모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세계, 특히나 한국의 장로교회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도 많습니다. 교단이 많다는 건 노회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에 전부 붙들려 있다면은 그렇게 많은 교단이 생기지 않고 많은 노예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또한 양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성경에 우리한테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아닌 것과 싸우는 항상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로마 병정의 그 모습들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정욕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잘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길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성도는 첫 번째로 자유의 절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방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한테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게 더 적게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는 그런 것들로 반복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관례, 습관, 규례, 조건, 역사적인 뭐 이런 기록들을 전부 들춰내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악인물을 합니다. 근데 그 악인물을 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더 심해지면 갈라져 나가고 갈라져 나가면서까지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하나는 육체로 범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범죄케 하는데 이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 구습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하여 절제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으면 절제가 안 되죠. 절제 안 된 것은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노예, 처음 모인 우리 노예 회원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러나 근실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올무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도록 첫 출발을 우리가 걸어야 가야 될 것입니다. 필라노회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미 창립은 됐습니다. 그러나 노회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노회 회원으로서 노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힘들여 고생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업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들을 위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딥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바울이 인간에게 욕심적 육체의 정욕과 안목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나타난 두 길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난 결과와 19절 21절에 성령을 쫓는 생활의 결과를 22절 23절에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 밑에 안에 우리는 무엇들을 택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이 목을 세상의 것들을 생각할 것이냐?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될 것이냐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씨가 바로 뿌려져야만이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과 거지 아니한 줄을 아느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다 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심령 안에서 나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날 때는 그거는 영 상반된 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쫓아서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왜 병원에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표때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의 영혼이 지금 노예의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를 와서 본받아라. 이 노예를 와서 본받아라. 우리 총회의 노예가 몇 개나 있는지 저는 몰라요. 아직도요. 그 노예를 향해서 필라델피아 노예를 본받아라 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모임체가 된 필라델피아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형성돼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세상의 것들 모임은 즐겁고 어떻게 보면은 향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모임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하나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노예가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노예가 돈이 많습니까? 풍부한 인원적인 여건이 충족합니까? 없는 데서 출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린 열매를 갖게 하시는 그 뜻은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노예가 되고 이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믿음의 씨가 바로 뿌려져서 빼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 아니다. 저는 너희와 함께 기억하고 너 그 속에 계시음이라. 성령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헛된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쁠런지도 몰라요. 왜냐면 마귀라는 한번 왔다가 도망갈 때 나갔다 다시 돌 때 일곱 배를 더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악한 곳에 우리는 그 올무에 매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노예가 조심하고 연합하여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조금 아까도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 라드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예 오늘 파운데이션이 돼서 이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에 필라한 노예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계가 혼탄되어 있을 때도 필라노를 부르고 상징적인 목표가 돼서 필라노를 우리도 좀 닮아가자 배우자 하고 우리에게 오래 위케시타는 전화를 받는 노예장과 노예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참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는 항상 하나님이 같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도와주시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도바울처럼 다 버려버리고 썩어질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간약한 음성 속에 나의 힘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한 나 개인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한 교회를 떠나서 그것이 연합되어 있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더 커지면 이제 총회가 되는 거죠. 이 노예까지 오는 우리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이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증거인,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노예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악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노예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노예가 새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만이 이곳에 충만하여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대는 노예원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요 우리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명령인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5장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으면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제에 조금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세상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 모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끔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방 세상 모든 곳에서 주님이 제일 말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때입니다. 또 그 예 가까웠다는 그 증거물로다가 성경이 얘기한 모든 현실이 우리 앞에 조금 나타나고 닥쳐오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노예를 참석하고 노예의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이 우리 모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큰 것들로 쓰여지는 장군 같은 믿음의 십자가 군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필라노에 아버지 제 일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세상에 다른 모임이 아닌 성령의 인내함을 쫓아 모이고 기도하고 전하는 말씀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힘을 더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연합된 모든 성도들과 종과 지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빌라 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